국내에서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확인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에선 검역이 강화되고 지자체에선 때이른 모기와의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공항 검역소. 국제선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빠져나오자 검역관들이 열감지 카메라로 일일이 살펴봅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초기에 고열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승객들을 가려내는 겁니다.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지만 관광객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스럽습니다. 出门在外，希望大家注意身体健康，不要生病。 보건소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매개체인 모기 유충 방제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예년보다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성충이 되면은 방제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80% 이상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폐타이어를 비롯해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은 주민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보건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염 국가에 다녀와서 2주일 안에 발열이나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여행 사실을 꼭 밝혀야 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